있네. 마오야? 아니 뭘 얘기를 하냐고. 사례자의 관찰 카메라를 시청하고 있는 꽃대 신당. 사례자의 행동을 유심히 보는 꽃대 신당 이화정. 남편 마음이 많이 떴다. 남편의 마음이 뜬 것 같다는 꽃대 신당. 부부는 대체 무엇 때문에 사이가 틀어진 걸까? 저 셔츠에서 향수 냄새 나는데? 사례자의 의심으로 결국 언성이 오가게 되고. 아, 지겨워 죽겠어 진짜. 관찰 카메라를 본 꽃대 신당은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제가 만날 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만날 때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본인은 되게 감정 기복이 있고 자꾸 부부간에 이 대화성이 없고 서로 각각 이렇게 가정을 이끌고 가는 플레이보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흔히들 많이 부부간에 일어나는 발생들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인생 다 산 여자처럼 오늘 하여튼 이걸 보고 제가 잘해보려고 노력을 좀 해볼게요. 관찰 카메라를 통해 부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무속인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풀어내야 할지 고민하는 꽃대 신당. 앞으로 솔루션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 지금 은희 씨가 신가물이 좀 있어. 근데 지금 이별 공방이 비치는 수예요. 근데 또 일적으로도 남편이 되게 어려운데 바람피는 남자로 몰고 가니까 또 남편이 또 지금 마음이 은희 씨한테 뜬 것도 있는데 이런 데서 서로 간에 핵심을 못 푸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 대화성이 없고 우선은 남편에 대한 제가 좀 부적으로 좀 풀릴 수 있는 거를 풀어줄 거고 또 두 번째로는 부부 간에 직성 다툼이 있으니까 부부 화합을 조금 할 수 있게끔 예방이라고 하죠. 비방 우리가. 그거를 제가 좀 할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은희 씨의 어떤 이 직성이 남다른 거를 좀 잠재울 수 있는 신령 있게 우리가 예방을 조금 올릴 거예요. 사례자가 걱정스러운 꽃대 신당에게 제작진은 연락을 취해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은희 씨. 오래간만이네. 네. 선생님. 처음 봤던 거 맞아요?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처음 제대로 본 거 맞냐고요. 아니, 뭔 일이 있어요? 말대로 안 되잖아요. 전에 점사 봐줬던 거랑 많이 틀리잖아요. 은희 씨, 흥분하지 말고 내가 기다려보자고 했잖아.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졌는데. 은희 씨. 지금 남편 바람핀다고요. 남자들 밖에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선생님, 그때 전 제대로 본 거 맞아요? 뭐요? 저 이제 선생님 못 믿겠어요. 남편도 못 믿겠다고요. 내가 꽃대 신당 이름 걸고 말하는 거야.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잘 될 수 있어. 마음 좀 추스려요. 뭘 추스려요? 이거 나발이고 그딴 무책임한 얘기할 거면 하지 마요. 짜증나니까. 은희 씨, 잠깐만.
살해자와의 불신과 오해가 뒤덮인 채로 끊어져 버린 전화. 이렇게 솔루션은 끝나게 되는 걸까? 일주일 뒤 제작진은 꽃대 신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네, 선생님. 네네, 꽃대 신당입니다. 네, 여기 다큐멘터리 제작진이에요. 아, 네네네네. 네. 혹시 살해자 지금 솔루션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체크하고자 연락드렸는데 네, 지금 상태가 좀 어떨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나도 지금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 저기 은희 씨가 네네. 연락이 안 돼요. 일주일째 지금 연락이 계속 안 돼. 아이고. 남편과 사이가 더 악화된 살해자는 꽃대 신당의 전화를 피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의 솔루션을 포기하는 걸까요? 혹시 네. 저기 뭐 제작진 쪽에서 연락 좀 해봐 주실래요? 제 전화는 당최 뭐 받지를 않으니까 네. 전화 좀 계속 좀 해볼래요? 시도 좀? 행방을 알 수 없는 살해자가 걱정인 꽃대 신당은 제작진에게 살해자와의 접촉을 요청했습니다. 제작진은 일주일간 연락이 되지 않던 살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리는 살해자. 제작진 또한 그녀의 마음을 돌이키기는 쉽지 않은데. 전화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 은희 씨, 그 잠시 드릴 말씀 있어서요. 아, 뭔데요? 빨리 얘기해요. 아, 그 솔루션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진행차 연락 다시 드렸어요. 그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 괜찮아요 이제. 그리고 저도 이거 하면서 상처받은 부분도 있고 이거 바뀐 것도 없잖아요. 굳게 다쳐버린 마음을 돌이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시작하셨을 때 약속한 부분 있으셨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생각을 해보기로 한 채 전화를 끊었는데 그녀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며칠 후 꽃대 신당의 집. 분주하게 식사 준비를 하는 꽃대 신당. 이토록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오늘 저기 은희 씨 만나기로 했어요. 살해자를 다시 만나기로 한 꽃대 신당. 그녀는 제작진의 설득 끝에 꽃대 신당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못한 얘기 좀 잘해서 좀 도움이 되고자 하고. 그녀를 위해 정성스레 준비한 식사 자리. 준비를 마친 꽃대 신당은 식탁에 앉아 살해자를 기다리는데. 얼른 와. 온이라고 해. 살해자를 반갑게 맞이하는 꽃대 신당. 그녀는 네. 다소 머쓱한 모습으로 꽃대 신당과 인사를 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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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안 먹었죠? 응? 거기 앉아봐. 잘 지냈어요? 살 좀 빠진 것 같다, 응? 어때, 남편은? 남편은 맨날 술 먹고, 계속 부리는 느낌? 변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메일을 보내줘서, 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도 하는 건데, 반신반의하고 자꾸 이러면 중도에, 하차하고 마음이 자꾸 두 갈래 세 갈래. 물론 기다리는 은희 씨 마음도 초조하고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게 되냐? 또 신랑이 지금 일적으로 많이 부딪히고 힘든 건데 믿어줘 좀. 안 살 거 아니잖아. 그 신랑에 대한 그 살해자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꽃대신당.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살해자의 행동들에 대해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얘기도 좀 할 겸 또 내가 뭐 좀 해줄 게 있어서 그래서 오라고 한 거니까 마음 불편해 하지 말고 좀 편하게
밥 안 먹었으니까 내가 응? 밥부터 먹고. 오해가 있었던 만큼 사례자가 편하게 있었으면 하는 꽃대신담. 네. 자, 얼른 먹어. 뜨거울 때 먹어. 꽃대신당에게 미안한지 편히 먹지 못하는 사례자. 그런 그녀에게 더 살갑게 대해주며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해봅니다. 얼굴 보니까 좋다야. 어? 맛있어? 팍팍 먹어. 응? 선생님이 지금 사례자를 위해 비방법을 내려주는 꽃대신당. 이거는 신랑한테 응? 이거는 신랑 책상 있잖아요. 응? 직장에. 그 책상에다가 좀 둬요. 이게는 금전부하고 재물부하고 또 신랑 하는 임덕부 여기에 모든 게 재수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 쓰느라고 한 3일을 고생했어. 그러니까 그동안 힘들었던 사례자에게 꽃대신당의 정성은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사무실에 좀 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은희 씨 이거 잡아봐. 지금 은희 씨 거 속옷하고 지금 남편 거하고 이제 합 붙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내 100일 기도 해주고 100일 동안 이제 해주고 나면 이거 갖다가 공양을 칠 거예요. 알았죠? 좋아질 거야. 응? 간절한 사례자의 마음을 격려해주는 꽃대신당. 꽃대신당의 격려에 사례자는 더욱 간절해집니다. 믿고 따르시오. 꽃대신당의 정성에 다시 한번 사례자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그녀는 오늘 미처 알지 못했던 문제를 깨닫고 비방과 함께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좀 희망적인 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또 마음 변하려고? 아니야. 또 변하면 안 돼. 그래. 빠른 신내 우리 좋은 결과 있자고. 그래, 좀 활기차게, 알았지? 감사합니다. 잘 먹고, 응? 소감? 그냥 잘 돼야지. 잘 돼야지. 은희 씨가 무거운 발걸음 했으니까,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 변화가 되지. 돼요. 99.9%. 죄송함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감정 기복이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일도 하나도 안 풀리고 그래서 다 선생님 탓으로 돌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저 감사하죠.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는데 감사하다는 말 이외에 다른 말은 안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제작진은 사례자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사례자에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는 사례자. 그녀의 행방은 어디로 향한 것일까? 늦은 밤, 제작진은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자를 만나기 위해 그녀가 일하고 있는 경기도 오산의 편의점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불이 꺼진 채로 닫혀 있는 편의점. 대체 그녀의 행방은 어디로 간 것일까? 이틀 뒤, 제작진은 사례자로부터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보고 있느라 연락을 못 받았다는 그녀. 유일한 일터였던 그녀에게 혹은 그녀의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일까? 멀리는 갈 수 없어 집 근처의 카페에서 만남을 약속하게 된 제작진. 카페에 먼저 도착해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사례자가 약속 장소에 모습을 비쳤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밝은 미소로 제작진을 반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솔루션 이후 그녀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제작진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선생님을 만나고 한 달 동안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생각?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남편만 보면 짜증이 나고 내 인생이 저 사람 때문에 잘못된 것 같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가 남편만 보면 무시야 짜증내고 어차피 옛날부터 남편이 연하다 보니 계속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의식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게 남편 탓이라고만 생각했던 살해자. 문제는 나에게도 있었음을 살해자는 말해주었습니다. 너무 존중하지 않았던 말투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 관계를 이렇게 안 좋게 만든 것 같아요. 아, 저 편의점 그만뒀어요. 남편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일을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 일을 관두라고 한 남편. 과연 남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남편이 술도 안 먹고 일찍 들어오는 날들이 요즘 좀 있었는데 그때 저도 잔소리도 안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면서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서로 오해했던 것도 풀고 변화된 살해자의 작은 노력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계기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사실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남편이 힘들었겠다. 이런 경우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길었다면 길고 오해도 있었던 솔루션이었지만 그녀의 변화로 인해 부부의 솔루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듯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아, 예. 노아이디어의 사연을 통해 꽃대 신당을 만난 이후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된 살해자.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혼자임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고통스러운 문제를 이겨내고 솔루션 이후 더 나아진 모습이 되어 소중한 삶의 보금자리로 돌아갔습니다.